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우빈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지는 누구인가요? 첫 번째 이슈, 미스트롯 2, 7명의 후보들의 입덕 포인트입니다. 후보는 많지만 트롯 여자의 왕좌는 단 하나. 다음 주 김다현, 김의영, 김태현, 별사랑, 양지은, 은가은, 홍지윤 7명의 후보 중 미스트롯 제2대진이 탄생합니다. 이들의 입덕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매력도 터지고 실력도 터진 후보, 스며드는 매력의 양지은, 별사랑, 은가은입니다. 이 세 사람은 처음부터 두각을 드러내기보다는 매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별사랑은 첫 소절부터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매력적인 저음이 무기입니다. 별사랑은 지난 준결승전 진을 거머쥐며 강력한 우승 장룡임을 확인시켰죠. 양지은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진달래의 하차로 인해 경연에 긴급 투입된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창력을 터뜨렸습니다. 양지은은 준결승전 2라운드 가장 많은 언택트 청중단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감성도 뚝뚝, 실력도 뚝뚝 흐르는 한라봉 보이스로 매 무대 레전드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은가은의 무기는 단단한 고음과 수준급의 강약 조절입니다. 빼어난 실력에 부단한 노력을 보여주며 매회 팬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트로트 판을 뒤흔든 화제의 초등학생 김태현, 김다현입니다. 김태현과 김다현은 초등부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에이스 오브 에이스죠. 두 사람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 세대의 마음을 두드리는 감성과 목소리로 시청자들을 울고 웃게 만들고 있습니다. 봄 내려온다부터 바람길까지 불렀다 하면 100만 뷰를 훌쩍 넘기는 김태현과 전 시즌을 통틀어 최연소 진이라는 화려한 필모그래피의 주인공이 된 김다현. 두 사람이 끝까지 페이스 조절에 성공해 전무후무한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예쁜데 노래도 잘하는 사기캐 홍지윤, 김의영입니다. 홍지윤과 김의영의 입덕 포인트는 여리여리한 외모와 반전되는 걸쭉한 트로트 실력입니다. 트롯 여정 홍지윤은 2주 연속 대국민 응원 투표 1위를 차지했고 미스트롯 시즌1으로 일찍이 팬덤을 형성했던 김의영 역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스트롯2의 입덕 유발러인 홍지윤과 김의영은 8주 동안 진행된 대국민 응원 투표 상위 랭킹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타가 공인하는 강력 우승 후보인 두 사람이 최종진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슈는 전 매니저의 감금 폭행으로 날개가 꺾인 비운의 천재 유진박의 근황입니다. 전 매니저의 감금과 폭행으로 상처 입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유진박은 1990년대 신들린 전자 바이올린 연주로 세계를 점령한 천재. 유진박은 마이클 잭슨의 방한 콘서트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주하는 등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는 전 매니저들의 감금 및 폭행, 사기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침체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유진박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한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로 고통의 세월이 길었습니다. 유진박은 거듭된 피해로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해 조울증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서 증상이 더욱 악화되기도 했다고 고백했죠. 다행히도 유진박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지인인 한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충주호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에서 음악에 몰두하며 회복 중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이슈는 사생활 논란 4개월 만에 입을 연 엑소 찬열입니다. 사생활 논란에 빚었던 그룹 엑소의 찬열이 4개월 만에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찬열의 전 여자친구라고 나타난 A씨는 찬열과 찍은 애정 넘치는 사진을 증거로 내밀며 찬열의 문란한 사생활을 폭로했습니다. A씨는 찬열이 자신과 사귀는 동안 걸그룹 멤버, 유튜버, BJ, 승무원 등과 관계를 가졌고 자신의 지인도 건드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여친의 폭로로 인해 거짓 열애설이 났던 걸그룹 멤버에게 불똥이 튀기도 했죠. 당시 찬열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찬열은 팬 커뮤니티에 팬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걱정을 안겨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9년 전 제 처음에 그때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엑소의 컴백이 임박해 찬열이 사과글을 올렸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